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드샷 연습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은 죽는 타이밍에 쏘면 죽는데 기총은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잘 쏘고 싶잖아.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어떻게 연습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연습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 정확하다 맞다가 아니라 요런 방법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요걸 저한테 비행기 가르쳐 주신 분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기총 연습을 하기 전에 내가 쏘는 기총의 탄속을 좀 알아두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제가 월탱 할 때도 그랬거든요. 탄속이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이게 리드라는 게 내가 지금 쏘는 타이밍하고 이제 적 기체가 움직이는 이동하는 타이밍하고 탄이 도착할 곳을 예측하고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쏘아서 만약에 1초 후에 저한테 맞는다면 1초 동안 날아가는 거리와 적이 날아올 거리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를 쏴 놓으면 탄이 1초 동안 날아가서 적이 맞아가지고 터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탄이 어느 정도에 날아가는가 요거는 알아 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그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보 내에서 내가 그걸 알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탄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로비에서 장갑에 가가지고 방어력 분석 갑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요 탄 있죠. 요게 내가 갖고 있는 탄의 탄속이에요. 내 탄호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반동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 탄속을 알려면 요걸 딱 눌러서요. 그게 딱 갖다 댑니다. 그럼 탄속이 나와요. 자, 포구 초속이 980m per second. 초당 980m 날아간다. 이게 나와있죠. 이게 탄에 따라서 탄속이 다른 기체가 있고 어떤 기체들은 또 거의 대동소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놓으면 좋죠. 예, 이렇게 봐봅니다. 아, 얘는 1020kg구나. 초당. 얘는 982구나. 이렇게 딱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습방을 만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연습방을 만들 때, 연습방을 만들 때 팁은 기체를 배치를 해놔야 돼요. 배치 안 된 기체는 그냥 연습방이 되는 겁니다. 자, 얘 배치 안 됐죠. CM뱅 하면 그냥 CM뱅 밖에 안 되는데, 배치를 해두면, 얘 배치해뒀죠. CM뱅 하면, 요거, 임무 편집이 됩니다. 요게. 요게 포인트입니다. 임무 편집에 가서, 공격기나 전투기가 좀 다른데, 전투기는 정면 대결이 있는데, 공격기는 대부분이 공습 연습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습으로 가요. 자유비행은 안 되고, 시간은 낮에 맑으면 해두죠. 구름 같은 거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케이드 전투라서요. 그러니까 우리 리얼리스틱 하는데 아케이드 왜 해요? 조작감이 다른데 아케이드를 해야 리드를 보여주거든요. 그 리드를 감안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하세요. 아케이드로 좀 연습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았다 하면은 리얼리스트로 넘어가도 됩니다. 특히나 예강탄 없는 탄 연습할 때는 아케이드가 진짜 필수예요. 아케이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작감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탄을 리드 어느 정도 리드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적기, 이거는 우군기고, 이건 내 기체고, 그 적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기는 뭘 선택하냐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적기는 성능이 고성능 기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애프터버너 있으면 쫓아가기도 힘들어. 제일 무난한 거는 ME26기 같은 이런 거예요. 서구권으로 치면은 뭐 세이버라든가, 좀 느린 초기 제트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너무 빠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쫓아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합시다. 대수는 뭐 본인의 임의로 하면 됩니다. 아구나 좀 비슷하게 하세요. 예, 너무 많아도 힘들고 너무 작아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적기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적기한테 다가가서 이제 마주치면은 이제 교전을 일어납니다. 이쪽 지점 있죠. 이쪽 지점을 가다 보면 이제 적기가 이제 스팟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서 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서 쏘면 되는데 그럼 단순히 가서 쏘느냐 그건 아니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이게 야광탄이 없는 기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이 팁을 예, 적용시킬 수 없지만 예강탄이 있는 기체라면 칵핏 시점으로 가가지고 탄을 한번 쏴보세요. 내가 어디 노리고 있는데 탄을 쏘는 거야. 그럼 탄이 조금 핫탄이나 아닌지 상탄이나 아닌지 이게 좀 보기 불편하면 F4를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노리는 게 여기잖아.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탄이 어디로 가는지 네. 확인해보세요. 거의 노리는 데로 가는데 조금 핫탄이 나죠. 자, 그 적기가 오이죠. 그럼 딱 보면서 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쏘는데 쏘는 팁을 좀 드리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기체가 날아갈 때 보면은 요 밑에 이상하게 뭐 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 기체 F4로 눌렀을 때입니다. 내 기체가 향하는 방향, 내가 여기를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그럼 실제 내 기체가
그 이게 내가 지금 5도를 줬잖아. 요거는 10도고 10도를 줬다고 칩시다. 10도를 줬잖아. 그럼 10도에 왔는 게 아니라 10도보다 좀 아래 있죠. 한 7도나 뭐 8도쯤. 이게 뭐냐면은 기체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지시하는 방향 각도보다 조금 낮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끔 특이하게 위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러면 이런 기체들은 대부분 다 기총 리드를 주면은 좀 하탄이 납니다. 탄이 아래로 쳐져요. 밑으로 좀 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지금 거의 곱게 나가지만 요걸 또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이건 저속일 때는 또 특히나 심합니다. 그래서 내 탄은 조금 밑으로 떨어지겠구나, 아니면 직선으로 곱게 나가겠구나, 요거를 좀 이제 미리 좀 예측해 놔야 돼요. 그래서 탄속 예측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보 중에 그 다음에 탄이 어느 정도 하탄이 날지를 예측했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죠. 근데 요게 두 가지 정보를 안 겁니다. 탄속하고 탄이 조금 떨어지는지, 아니면 좀 탄이 위로 올라가는지, 혹은 뭐 그냥 그대로 곱게 나가는지. A10의 경우는 거의 곱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한 대를 좀 노려볼게요. 기카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 800m 언지를 가면은 이렇게 리드가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이제 실수하는 게, 저도 처음에 실수했는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저 리드 여기에 쏘라고 딱 리드가 보이잖아, 아케이드는. 그럼 저기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게 저 리드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안 게 여기에 탄이 도착한다는 거야. 도착한다는 거. 내가 쏘면 저 지점에 탄이 맞는 지점이야. 그 말은 내가 지금 쏠 때 있잖아요. 이게 쏠 때 탄이 날아갈 때는 이미 저 지점은 더 앞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탄이 날아가는 거, 탄속이나 탄의 하탄까지 감안해 가지고 탄이 날아가는 시간을 예측해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앞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탄이 날아가서 요 지점에 도착하면 맞겠지만, 지금 당장 요 탄이 누르자마자 도착하면 레이저처럼 맞겠지만 탄이 날아가는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앞에 쏴줘야지 맞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앞에 탄이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탄을 누르자마자 도착하면 여기에서 맞겠지만 탄이 날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날아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요 지점에 도착할 거니까 조금 더 앞에. 그렇게 감안하고 리드는 그게 여기겠죠? 조금 앞에. 그러면서 거의 정확합니다. 요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요건 계속 해보니까 이건 경험에서 한 거예요. 뭐 실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앞에 쏘면은 딱 정확하게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죠. 여기 보이는, 여기서, 저 앞에 점 있죠, 점. 점 여기다 쏘면 안 돼요. 내 탄이 날아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상탄을 내줘야 됩니다. 저기 리드 쓰는 데라서 죽을 뻔했죠. 조금 상탄이란다. 미리 리드를 조금 더 많이 줘야 돼요. 내가 노릴 애에서. 그러니까 얘, 막 리드가 여기라면 여기 뜨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탄이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줘야 됩니다. 예, 사와일 주니까 애들이 미사일로 다 조져버립니다. 이게 보이죠? 여기 요 리드점에 여기 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엔간하면 안 맞아요. 이거보다 조금 앞에. 탄이 날아가는 거 감안해서 이렇게 긁어 줘야. 좀 앞에.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리드 여기 떴다 그러면 여기 좀 앞에 그려줘야 돼요. 해도는. 조금 앞에. 뒤로 쫓아가고 있을 때, 완전히 내가 뒤를 잡았을 때는 또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서로 교차하거나 겹칠 때, 그럴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앞에, 이쯤이겠죠? 이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 요령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기총을 좀 더 잘 쏠 수 있어 봅시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운동이든 아니면 이런 연습이든 뭐 공부도 마찬가지. 점진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안 되다가 한참 안 되다가 확 된다. 갑자기 확 된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 왜 안 되지 하다가 갑자기 확 돼. 그러다 좀 안 되다가 확 되고 이렇게 좀 계단 형식이에요. 그래서 너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좀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이게 이걸 빨리 익히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익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막 될 때까지 해야 이러지 말고 그냥 하루에 뭐 2, 3분 혹은 뭐 5분, 10분 투자해가지고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 입 닦듯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몸에 당겨가지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리드가 좋아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 리드 좋게 쏠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